오늘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유량이 많아 갱년기에 좋은 낭화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낭화초는 장미목, 콩과 여러 회사리 식물로 잎모양이 쌀이나무나 아카시아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은 7, 8월에 연한 분홍색으로 많은 꽃이 피고 줄기는 옅은 자주색을 띱니다. 서식 장소는 강이나 바닷가 및 낮은 야산에 자생해 있고 큰 낭화초는 주로 높은 산빛 아래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낭화초는 즙신나물 뿌리의 생양명인 낭화하고는 전혀 다른 식물종이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미는 씁쓸하고 떫으며 따뜻한 성질로 비와 폐에 작용하고 미량의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용 부위는 전초 및 지상부를 약재로 쓰고 일미약이라는 약명을 사용합니다. 먼저 한방에서 낭화초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뭉친 어혈을 풀어내고 해독작용이 있으며 특히 폐에 생긴 여러가지 열증을 잘 낫게 해줍니다. 약리실험에서는 아그리모놀 성분이 지혈작용과 항암작용, 소염작용 및 지사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심작용과 승합작용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데 유효합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줄기와 잎에는 루틴과 플라보노이드, 인디칸 카페익산이 들어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폐기와 기침이 나는 것을 낫게 하며 기관지염증에도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암효과에 관한 실험에서는 위암과 폐암, 대장암, 자궁암 등의 항암치료 효과가 매우 좋았으며 여러 암치료에 적용됩니다. 최근 2021년 6월에 보고된 경상대학교 특허 논문에는 낭화초 추출물이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 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낭화초는 골다공증과 암 및 심장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토에스트로겐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에서 에스트로겐 활성은 100ml 농도에서 양성대조군보다 유사하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절한 수확기와 식물 부위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서 여성의 폐경 및 갱년기 증상 관리를 돕기 위한 에스트로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낭화초 추출물은 에스트로겐을 대체하는 잠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참고로 폐경 여성은 호르몬 불균형과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신체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50세 전후에 폐경기가 오고 이때 여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폐경기 이후 3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은 75.9%에 달하는 폐경기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증상으로는 안면홍조와 잦은 바람, 피부건조 및 탄력저하, 골다공증, 비만, 지질대사 이상, 성기능 장애, 우울증 및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에 25%가 의학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증상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들은 유방암과 자궁내막암, 고혈압, 혈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적절히 잘 복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갱년기와 폐경에는 낭화초 지상부를 건조시킨 다음 하루 10에서 20g의 물 800ml를 붓고 달여서 하루 2~3회씩 마시면 됩니다. 다음 논문 실험을 통해 낭화초는 조충과 트리코모나스균도 죽인다고 하며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여성들에게 발견되는 성병으로 남녀 접촉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불투명한 다량의 냉과 물처럼 흐르는 냉, 심한 악취 및 가려움증, 따끔거리는 배뇨통과 소량의 출혈 등의 증상이 따릅니다. 참고로 이 병증은 국내 75% 이상의 성인 여성이 한 번 이상씩 꼭 경험하는 병증으로 재발률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병증에는 낭화초를 진하게 달인 물에 몸을 담그고 깨끗이 씻어주면 냄새가 사그라들게 됩니다. 또한 낭화초와 가죽나무 생것을 각각 20g씩 팔팔 끓여서 손뭉치에 약물을 적셔서 사용합니다. 이때 하루 4~5회씩 음부나 환처에 바르거나 넣으면 치료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낭화초는 따뜻한 약재로 몸에 냉증이 있거나 저혈압 증상이 있는 분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이와 반대로 열증이 많은 사람과 변비가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용량에 잘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